큐다리스입니다. 영상 처음 화면에서 제목 읽어보셨죠? 민주당 공화당의 협상이 결과가 너무 늦자. 사실 이제 벌써 8월 5일입니다. 8월 7일까지 결정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의 내용이 아직 나오질 않고 있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행정명령을 내릴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8월 7일까지는 빨리 결정이 되어서 여러 행정명령이 나와서 우리 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과 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내용이죠. 트럼프는 협상 타결이 안 되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내려서 실업수당의 연장, 세입자의 퇴거 중단을 단행하겠다고 지금 고민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백악관 측이 경기 부양안에 대해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죠. 하지만 서로의 금액적 예산 합의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당 특별 실업수당 지급이죠. 현재 주마다 퇴거 유예 조치가 만료가 다가오면서 뉴욕시의 경우만 해도 전체 뉴욕시 인구의 25% 세입자가 지난 3월달부터 현재 8월달, 7월 말까지 4달 가까이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거 조치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죠. 현재 가장 크게 양당이 서로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당은 주당 $600 특별실업수당 지급을 내년 1월까지 연장을 계속하자라는 주장이고요. 백악관은 12월까지 주당 $400로 연방실업보험을 연장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두 달간 $200를 지급한 후에 실업 전 소득의 70%를 지급하자는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70%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하겠느냐, 개개인마다. 이러한 내용이죠. 유타주나 아리조나주의 상원 의원들 같은 경우에 제안 내용은 오늘 날짜로 또 내용에 어떤 내용인지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8월에 주당 $400 혹은 $500를 지원하고 9월에는 주당 $400를 지불하자. 그리고 10월부터는 12월까지는 80%를 임금 대체로 지불하자라는 내용을 수요일 5일에 제안을 하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300만 명 정도가 렌트비를 못 내는 세입자가 미국에 있으면서 또 3,000만 명 정도가 실업수당을 받는 미국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가? 트럼프의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어떻게 행정명령을 내리고자 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국방비의 일부를 전환을 하고 집행하는 방법과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미국 각각의 디파트먼트 부서에서 상호 예산을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전환하는 것을 아이디어로 내고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서 예산을 충당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협상 마감 시한인데 공화당과 민주당도 최대한 협상 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치 결정은 순간으로 그냥 급하게 바로 뜻하지 않게 결정이 돼서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번 주에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내려지던 이 민주당과 공화당 백악관이 합의가 이루어지던 어떤 형식이든 빠르게 결정이 돼서 우리 미국에 살고 계시는 우리 한인분들 그리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피해가 없고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기대를 꼭 가져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업데이트가 된 수요일 날짜 업데이트가 된 내용까지 발표를 해드리고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업데이트가 되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키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